가평군이 지난 22일 진행한 재즈 페스티벌 인 가평 결과 보고회에서 이번 행사로 4억 원가량의 직접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. 올해 재즈 페스티벌은 자라섬뿐만 아니라 잣고을 시장과 흥동 종묘 삼거리, 음악역 1939에서도 진행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실제 방문객 1인당 지출 비용 분석에서 군민은 26,643원을, 외지인은 117,235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축제에도 지역 주민과 상인이 축제 기획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면서 축제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.